안녕하세요. 행복하고 꾸준하다 얘기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여기는요 신안 비봉에 있습니다. 비봉의 신안 다육인데요.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품종들이 들어와 있어요. 신품종들도 보이고요. 제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품종들도 아주 예쁜 아이들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오늘의 품종 어떤 걸로 준비되어 있냐면 여기 보시면 엄청 귀한 아이예요. 그래서 멋진 소파 위에 이렇게 앉혀놨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기 뒤에도 아주 넓은 농원이고요. 여기 보시면 그 새로운 품종들은 이 앞에 진열을 해놓으셨어요. 오셔서 방문하셔도 되시고 그리고 택배 주문 가능하십니다. 오시면요 10% 할인 들어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 매번 강조를 제가 해드리니까 아마 신안 다육의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는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세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트로 준비해 드리는 것은 왜냐면 굉장히 저렴하게 여러분께서 데려가시는 거거든요. 오늘은 금, 마리아 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리아 금. 마리아 금 보세요. 오늘 마리아 금이 들어가 있고요. 요거 하나만 해도 5만 원이에요, 여러분. 요거 하나만 해도 5만 원에 판매가 되는 거를 세상에 이 세트에 집어넣으셨어요. 오늘 세트는요, 그래서 이름도 골드 세트라고 이렇게 지셨는데요. 총 15종입니다. 15종에 10만원. 10만원 세트 15종인데요. 지금 마리아 금 하나만 지금 5만원인데, 여기에서 이제 품종들이 보면 만원, 2만원에 대한 2만원. 그렇게 판매가 되는 아이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길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값. 네 개 값? 다섯 개? 다섯 개 값만 해도 10만원인데, 지금 10개를 더 드리는 거잖아요. 와, 완전 대박. 굉장히 착하게 들어가는 세트 구성.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여기는요 이렇게 세트로도 판매하지만 단품으로도 소개가 같이 되거든요. 세트가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단품으로 하나씩 내가 뭐 좋아하는 걸로 주문을 하셔도 되시니까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보면요 여기 금종자들이 오늘은 줄을 이루고 있어서 골드 세트라고 갔는데요. 환엽 월셔라는 품종이에요. 여기 보시면 환엽 월셔입니다. 이렇게 사이즈도 10cm가 넘어요. 이 아이가 이제 빨갛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붉은스름하게 물이 들어져 있잖아요. 가을 되면요 완전 투명한 붉은빛으로 해서 물듬이 들어오는데 정말 예뻐요. 그리고 보면 여기 금줄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보이실까요 여러분? 금줄입니다. 그리고 금종자들은 여기 그 가장자리가 톱니처럼 이렇게 들쑥날쑥해요. 그게 특징이더라고요. 요거 환엽 월셔인데요. 요 아이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덕스트론 선셋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턱스트론 선셋이네요. 요 아이도 특이한 품종인데 제가 이것도 처음 보는 품종이에요. 요런 거는 한 8cm 정도 되거든요. 8cm 정도 되는 턱스트론 선셋입니다. 요것도 여기 15종 세트 들어가 있고요. 여기 새로 나온 품종 아주 핫한 인기를 누르고 있는 가격이 상당하더라고요. 요것도 송 오브 파이라는 이름이에요. 송 오브 파이요 라는 이름이고 이렇게 빨갛게 여름을 잊지 않은 그런 색감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져 있어요. 사이즈는 이것도 한 7cm 조금 넘을 것 같죠. 이렇게 뾰족한 손톱이 지금 너무너무 매력 있고요. 진한 진붉은 색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요 아이도 들어갑니다. 요 아이 단품가 보시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 요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누비노바 금이에요. 누비노바 금인데요. 이것도 금줄이 이렇게 지금 뽀얗게 펄감으로 해서 막 퍼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반짝반짝 빛이 나죠. 요거 쌍두로 이렇게 넣으셨는데 전체 사이즈는 8cm 정도 될 것 같아요. 요거 누비노바 금입니다. 여러분 요것도 금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누비도바가 아니라 누비도나입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진한 보라색으로 물을 내주면서 통통하게 살이 찌죠. 나중에 가을 되면요 너무너무 멋있고 진한 보라색의 물듬이 정말 예쁜 아이고 오팔리나 입장의 외모를 닮았지만 빛감이 전혀 다르고요. 목대가 생기는 아이예요. 누비도나 오늘 세트 구성에 넣으셨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 금 아까 보여드렸죠. 처음에 요 아이가 지금 사이즈는 7c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만 해도 5만원에 판매가 되는 거예요. 와 대박. 여기다 세트 지금 10만원 세트에 금 마리아 창금을 넣으셨습니다. 창금 넣으셨고요. 그 다음에 마킬러스가 목대로 크는 아이고 아주 빨갛게 물을 내주는 이 아이도 그 아이예요. 이 아이도 사이즈는 한 8cm 정도 되거든요. 요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스콜피온 여기 이름도 어려워서 제가 한참 읽어야 돼요. 보면 스콜피온 델 마르 스코피 온 델 마르 스콜피온 델 마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요 아이도 보면
끝에 손톱에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가 있고요. 약간 뾰족한 각진 입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가운데 보면 이렇게 젤리로 이렇게 지금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연두색이라도 여기 안쪽에 보면 이렇게 젤리화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생생점 부분에. 그런 품종이네요. 이거는 스콜피온 델마르. 이제 발음이 제대로 되네요. 요거는 8cm 정도 되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요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라보니 스포클론. 여러분 요건 아시죠? 요거는 이제 주얼리, 블랙 주얼리 많이 닮아서 제가 요거 보여드릴 때 항상 그러는데요. 진한 빨간 라인을 그려주는데요. 안쪽에 연두빛과 같이 어울려져서, 이 아이도 너무너무 예쁜 아이거든요. 지금 물을 굶겨서 약간 쪼글쪼글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것도 한 8cm 정도 되고요. 요것도 가격이 8,000원 정도, 요새 좀 내려서 8,000원 정도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봐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레드탄. 레드탄은 여러분 홍등하고 많이 닮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요 아이도 한 7cm 정도 되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진한 빨간색으로 물을 내주는 아이죠. 요 아이, 레이탄도 오늘 품종에 들어갑니다. 근데 총 둘, 넷, 여섯, 여덟, 열 개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신품종, 이 아이도 새로운 품종이에요. 그레이 하운드라는 품종인데,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고, 입장을 보니까 이렇게 통통하게 살이 찌고요. 환엽이고 손톱 길이가 살짝 길어 있습니다. 이렇게 손톱 길이가 이렇게 길이가 있는 아이들이 좀 가격대가 있더라고요. 요거 신품종 그레이 하운드가 오늘 품종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7c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플로리디티 있습니다. 플로리디티도 오늘 품종 체리색으로 아주 진하게 물을 들어주는 그런 아이인데, 물 들어주면 가을에 진짜 예뻐요. 이 아이 그 자구 입장 사이에서 잘 오고 잘 내고요. 군생으로 잘 크는 아이예요. 이거 플로리디티 8cm 될 것 같아요. 요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크 초콜릿. 요는 까망 시리즈 아이죠. 까망 아이, 까망 시리즈. 요렇게 밝은 보랏빛으로 해서 빛감을 내주는 아이예요. 요거 다크 초콜릿 여러분, 요것도 한 7cm 정도 될 것 같아요. 요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신품종. 요거는 여기서 처음 판매된 건데 다른 데서는 없어요. 신품종 메이드라는 품종이에요. 빛감이 지금 이렇게 뒤에 입장에 빨갛게 물이 되어 있고요. 라인보다는 보니까 입장 전체가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거 손톱이 아주 맑은 빨강이죠. 요거 몇 cm냐면 8cm 정도 될 것 같고요. 요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이웨이도 이렇게 옆에 아이랑 좀 많이 닮았는데요. 요 아이는 마이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아기 때는 이렇게 같아요. 거의 보면 구별 못할 정도로 이렇게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키워보면 확실히 다른 물듬을 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창대고 키우지 않아요. 창이 특히 더 그러죠. 군민이는 얼굴 입장 모양이 좀 달라서 구별할 수가 있는데, 이런 창아이들은 아기 때는 진짜 구별 못 하더라고요. 저도 그러고 봐도 똑같은 것 같아서 좀 힘든 면이 있는데, 물듬으로 우리가 구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입장 모양과 손톱 모양,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구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15종 골드 세트입니다. 가격은 10만원이에요. 5개 정도의 가격에 10개를 모두 다 드리는 그런 세트가 이렇게 오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품으로도 계속 이어질 테니까 여러분 단품으로도 보시고요. 왜 단품으로 이렇게 여럿이 있는 걸 보여드리냐면, 이렇게 세트도 싸고 워낙 좋죠. 가성비 굉장히 좋은데, 또 세트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또 마음에 안 드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또 사실 수도 있도록 이렇게 단품가도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샘플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여러 가지 단체로 모여있는 아이들 보면 얼굴이나 수영 사이즈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지금 15종이 될까요? 15종도 모여놓은 것 같을 텐데요. 그거 말고 또 여기 들어가 있지 않은 아이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레드탄이에요. 레드탄이 이렇게 두 종류가 들어와 있네요. 보시면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이거 10,000원이고요. 이렇게 사이즈가 크면서 진한 빨강색에 물듬이 있는 이런 아이. 이거는 한 8cm 정도. 이렇게 모아져 있는 상태로 8cm 정도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세요. 레드탄 10,000원에 요 아이랑 같은 품종이지만 빛감이 다르죠. 이런 초록빛이 좀 많이 있고요. 사이즈도 이 아이가 조금 작아요. 수영이나 모든 게 이렇게 달라진다는. 어머, 얘는 철하네. 얘는 철하고 얼굴이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레드탄 똑같은 품종인데 이렇게 가격은 모두 10,000원에
예, 만 원에 판매를 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원하는 또 이런 아이 이런 수영을 또 좋아하시는 분도 계셔요. 이거는 이제 조금 가을 되면 더 빨개지고요. 초록빛이 많이 있지만 수영은 제가 볼 때 이게 더 이쁜 것 같고 사이즈는 얘가 더 큰 것 같고 그렇습니다. 레드탕 여러분 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다크 초콜릿도 여기 세트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보셨잖아요. 이렇게 좀 달라집니다. 이렇게 작게 이렇게 5cm 정도 되는 이런 사이즈도 있고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이제 보내지는 않을 거고 큰 아이와 이제 그 이쁜 아이들부터 이렇게 뽑아서 보내드릴 거예요. 다크 초콜릿은 여러분 7,000원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7,000원 써있죠. 까망 시리즈 안쪽으로부터 이렇게 생장점부터 이렇게 굳어지는 아이예요. 다져지는 아이죠. 다크 초콜릿 여러분 7,000원에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월셔가 있는데 월셔는 아까 세트에 들어가 있는 거 보셨죠? 월셔 보셨습니다. 요 아이 보시면 가격, 단품 가격 얼마냐면 15,000원이네요. 여기 지금 금종자라고 사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금들이 다 이렇게 보여요. 금, 월셔 금. 여기 보시면 여기 금 보이시죠? 금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이즈도 틀리네요. 저쪽에는 이두도, 쌍두도 보이고요. 요런 앞쪽에는 지금 외두인데요. 사이즈가 10cm는 훨씬 넘을 것 같아요. 그죠? 화해 보세요. 굉장히 오래 긴 묵은둥이고요. 월셔 금이라고 저는 월셔라고 했는데 월셔 금 월셔 이렇게 써놓으셨다. 여기는 월셔 금 금이 들어가나 이들은 월셔 금이라고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여기도 금이 이렇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월셔입니다. 여기도 작아도 이렇게 금이 아주 또렷하게 잘 들어가 있네요. 월셔 금 15,000원 월셔입니다. 요거 15,000원에 구매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플로리디티가 있어요. 플로리디티 요것도 지금 5,000원이죠. 5,000원인데 쌍두도 있고 외두도 있고 사이즈도 좀 틀립니다. 이렇게 큰 아이도 있고요. 보시면 여기 뒤에 보면 얼굴 두 개 아이 색깔이 이렇게 그 체리색 연하게 지금 나와 있지만요. 가을 가면 더 진한 색상으로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께 플로리디티는 5,000원에 이렇게 단품으로 하나로 사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마리아금 여기 있습니다. 마리아금을 모아 놓으셨는데요. 세상에 이거는 진짜 5만원 보시면 이렇게 가격이 써 있어요. 5만원에 판매되는 거고 금이 들어가는 게 모두 달라요.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금도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이런 금 들어간 그 수영이나 입장이 다릅니다. 다 똑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틀리죠. 여기도 금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이들은요 지금 금종자잖아요. 지금 금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아이를 이제 커팅을 해서 다시 아기를 이제 볼 건데요. 커팅을 하게 되면 자구가 3-4개 정도 나오게 되거든요. 거기에서는 완전 올 백금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금이 예쁘게 들어간 아이들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크면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어떻게 변할지 금이 더 전체로 퍼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복불복이라서 여러분께서 이거는 금종자가 맞기는 100% 확실하게 맞는데요. 커팅을 하실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뭐 3-4개 금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무지 금이라고 하는데 요 아이들은 금이 확실하게 나왔기 때문에 마리아 금 이렇게 이름이 적어져 있습니다. 마리아 금 요거는 5만원이에요. 사이즈는요 여기 지금 7cm 풀분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마리아 금 여기 5만원에 단품으로 구매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턱스트론 선셋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저기 세트에 있는 거는 사이즈가 굉장히 작았는데 여기 있는 거는 사이즈가 좀 더 큼직큼직합니다. 여기 보시면 보랏빛으로 물 들어온 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물을 내주는 아이고요. 사이즈는 보시는 바와 같이 9에서 10c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아이는 단품가로 얼마냐면 만 원이네요. 만 원에 구매 가능하십니다. 터스트론 선셋 신품종 같아요. 이 아이도 못 본 것 같은데 제가 처음 들어본 이름은 매일 뭐 신품종이라고 하는데요. 그 찾아봐야 알겠습니다. 터스트론 선셋입니다. 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신품종 여기 있네요. 그레이 하운드라는 아이예요. 여기 지금 아까 그 세트에 들어간 아이들 그 얼굴이 지금 요 얼굴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니까 다른데요. 아까 그 얼굴하고 이렇게 통통하고 입장도 굉장히 둥글둥글하고요. 물듬도 이렇게 예쁘게 올라와 있는 아이들도 있고 지금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맑게 노랗게 지금 물 내준 아이도 있고 이 아이는 신품종이라고 여기 지금 신한다육에서 처음 판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품종입니다. 신품종 그레이 하운드예요. 가격은요.
가격이 얼마냐면 2만원이에요. 2만원. 신상 아가들이 가격대가 좀 있거든요. 처음에 나온 아가들, 신상 아가들이 이렇게 창들 특히 가격대가 있는데 2만원이면 그 중에서도 저렴한 것 같아요. 물듬이 없어서 지금 아쉽긴 해요. 사실 가을이라면 정말 예쁜 물듬을 구경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아쉽죠. 여름이라서 어쩔 수 없는 우리 대한민국의 사계절을 뚜렷한 그 기후죠. 귀여운 기후라서 우리가 여기서 사려면 그거를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 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또 하고 그 계절에 맞춰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다육이도 그렇게 살고 있네요. 여기 신품종 그레이 하운드 여러분 2만원에 이렇게 구매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뭐냐면 마이웨이예요. 아까 세트에서 봤을 때는 그 아이가 그 아이인 것 같았는데 틀리잖아요. 보니까 틀리죠. 입장도 틀리고요. 여기 비교되시죠. 여러분 요 아이하고 마이웨이 이 아이는 모두 쌍두고요. 빛감이 이렇게 핑크빛으로 다 올라왔어요. 핑크빛으로 다 올라왔죠. 이런 아이는 얼마냐면 15,000원. 15,000원에 그 마이웨이 군생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쌍두고요. 사이즈는 10cm가 넘을 것 같아요. 여기 저체 사이즈가 이렇게 다 2두로 되어 있거든요. 요거 하나 딱 잘라갖고 따로 심으셔도 되시고 그대로 키우셔도 되고요. 자구가 좀 옆에서 좀 하나씩 나오는 아이들도 있네요. 마이웨이 요거는 15,000원에 여러분 구매 가능하시고요. 와, 이 색깔 보세요. 제가 아까 이것도 새로운 품종이라고 해서 보여드렸는데 이 품종은 송오브 파이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가격은요. 이 아이가 가격이 2만원이라고 하신 것 같았는데요. 어디 써 있어요? 가격? 2만원이네요. 저쪽에 써 있죠? 여기 2만원에 써 있는데요. 여기 사이즈를 보시면 요거는 이제 쌍두인데 쌍두도 있고 애도 있어요. 이렇게 진한 빨강으로 물들어 있고 새엽이고요. 손톱 길이가 길고요. 이렇게 물이 들어준 아이고요. 별 같으네요. 별. 가을 되면 얼마나 이쁠까요? 여름에도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 있는데 가을 되면 아주 반짝반짝 빛나면서 진한 빨강으로 물이 들 것 같고 가운데 보면 이렇게 지금 뾰족뾰족한 생장점 부근에 약간 이렇게 각진 입장도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힘줄인가 가운데 하얀 줄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사이즈는 크지는 않아요. 이런 거는 한 전체 사이즈 한 7, 8cm 정도 돼 보이거든요. 외두와 쌍두가 이렇게 모여져 있습니다. 이거는 송오브 파이어라는 품종이고 가격은 단품가로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라보니 슈퍼쿨론이 있습니다. 사라보니 슈퍼쿨론 요거는 만원이네요. 만원. 그렇죠. 만원이죠. 사이즈가 보시면 8cm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모여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라보니 슈퍼쿨론 여기 그 진한 빨간색의 라인이 특징인 거예요. 이거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지금 물을 많이 굶겼어요. 말을 굶겨서 이렇게 물들면 있지 지금 이렇게 물드는 계절이 아니잖아요. 지금 물을 우리 다육들 농원에서는 거의 주지 않고 단수를 시키고 계십니다. 요거 사라보니 슈퍼쿨론은 만원에 구매 가능하시고요. 와, 요 아이도 너무 이쁜데 이거는 외두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도 아까 보신 신품종 메이드라는 품종이에요. 이쁘죠?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와, 이거 금이다. 금 누비노바 금이에요. 금이네요. 이렇게 그 지금 삼두도 보이고요. 외두도 보이고 이두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건 8,000원 누비노바 금이에요. 금이 아주 또렷하게 너무너무 예쁘게 잘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저기도 그렇고 그 가장자리에 금도 있지만 안쪽으로 산발적으로 금이 막 퍼져 있는 게 확실히 금이 맞습니다. 여기 보시죠. 누비노바 금입니다. 요거는 8,000원입니다. 사이즈는 8cm 풀분에 들어가 있고요. 8,000원에 요것도 구매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킬러스 아주 빨갛게 고사홍 닮았어요. 그쵸? 이 아이가 고사홍 닮았더라고요. 저는 딱 봤을 때 마킬러스라는 품종이고 가격은 7,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뒤에 입장 보시면 이런 게 빨갛죠. 입장이 안쪽으로 기역자처럼 휘었어요. 특징이고요. 이 아이도 군생 목대가 잘 생기면서 군생으로 잘 커주는 아이거든요. 와, 가을이 기대되는 아이 중에 하나가 또 이 빨간색 좋아하시면 이 아이도 한번 데려가서 키워보세요. 마킬러스 여러분 여기 7,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스코피언 델카르 스콜피온 델카르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요거 있었잖아요. 근데 이쁘네요. 이런 아이들 젤리로 이렇게 바뀌고 있어. 너무 이쁘지 않아요? 별이네요. 아주 초록빛에 빨간 손톱이 진짜 매력적이네요. 너무 이쁜데요. 요게 저도 처음 들어본 이름인데 가격은 만원이에요. 이거는 반품가로 구매하실 경우 만원에. 이쁘네요. 별이다 진짜.
완전 쫀득쫀득한 젤리 느낌 있어. 아까 그거 제가 들어온 거 여기 들은 거 있잖아요. 이게 제일 지금 색감이 가장 예쁘네요. 이거 어떻게 가을에 어떻게 변할까요? 그러니까 노란색의 물든가 여기 빨간 약 핀망도 보이거든요. 이쪽으로 핀망도 들어주면 진짜 예쁠 것 같습니다. 요거 스컬피언 델카르라는 품종이고요. 가격은 10,000원입니다. 10,000원이고 여기 누비노바 있어요. 누비노바도 세트에 들어가셨었잖아요. 누비노바도 이렇게 보세요. 이런 식으로 보라색으로 이렇게 물듬이 있고요. 이것도 예쁘죠. 보시면 이렇게 5,000원. 누비노바가 5,000원 가성비 굉장히 좋아요. 2두도 보이고 3두도 보이고 3두는 없다. 외두다. 2두 외두 이렇게 있습니다. 누비노바 진한 보랏빛으로 물을 주는 아이고요. 단품가로 5,000원에 구매 가능하십니다. 여기 지금 로라가 있어요. 로라 여러분 여기 신한다이 로라가 사이즈가 완전 좋고 목대가 있고요. 묵은둥이들이에요. 이런 건 3,000원. 로라 대박. 이거 가격 진짜 좋거든요 여러분. 여기 신한다이게 로라 이렇게 큰 사이즈의 아이들과 목대가 아주 목질화가 다 된 아이들 이렇게 있어요. 사이즈가 많이 차이 나죠. 이런 것도 그렇고 3,000원이에요. 3,000원. 이런 건 두 배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아이 원하시면 이거 달라고 하시고 핑크빛으로 지금 물이 있어요. 이런 아이 달라고 하시고 그렇지 않고 작고 야물딱지게 다져진 아이들 이런 아이들 달라고 하시면 이런 아이 드릴 것 같아요. 하엽도 정말 많이 들어서 오래된 것을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요거 여러분 3,000원이에요. 와 온슬로우도 너무 이쁜데요. 여름에 지금 핑크빛을 내고 있습니다. 외두고요. 하엽 좀 보세요. 이 아이도 데려가셔서 이제 가을에 보시면 아주 노랗게 물듬을 내줄 거거든요. 요거 온슬로우 여러분 4,000원이에요. 4,000원에 구매 가능하시고요. 로얄 소울앤입니다. 요거 8,000원 로얄 소울앤. 와 사이즈도 너무 좋고요. 이 아이도 지금 아픈 아이 하나도 없이 지금 완전하게 잘 여름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요거는 10cm가 넘는 사이즈고요. 로얄 소울앤 지금 빨갛게 지금 물 뒤에 보세요. 입장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줘요. 가을 되면은 이 아이가 그 짱짱하게 윤기 내면서 빨간색으로 쪼그라들어. 그러면 너무 예쁘거든요. 봉우리처럼 아마 될 거예요. 그때 되면 완전 소울앤이 이렇게 예뻤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건데요. 로얄 소울앤 사이즈가 아주 좋은 아이인데 이 아이를 얼마 8,000원에 이렇게 구경을 시켜드렸어요. 여러분 마음에 드시면 주문 가능하십니다. 와 에게리아도 너무 좋아요. 에게리아가 지금 이렇게 잘 있어줍니다. 완전 좋죠. 에게리아입니다. 이거 3,000원. 대박. 이런 아이 3,000원 어디서 사요? 여기 신한다이에서밖에 못 살 것 같아. 가격 너무 좋고요. 다 여기 너무 사이즈도 좋고 이쁘고 아주 짱짱하고요. 좋습니다. 3,000원에 이런 아이를 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맥도가리 보세요. 우와 이쁘다. 3,000원. 제가 이거 가을에 어떻게 물이 들어올까 지금 궁금한 아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지금 봄에도 제가 봤잖아요. 물든 아이 피멍 들어가지고 톡톡하게 화잡을 짧아지잖아요. 그 아이인데 이게 지금 다 묵둥이 아가거든요. 맥도가리 너무 이쁜데요. 합식해서 지금 옥상에서 잘 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에는 제가 비를 너무 많이 맞춰서 아마 보냈을 거예요. 비를 그 밖에다 둬가지고 이거 3,000원 여러분 맥도가리 여러분 보세요. 3,000원. 사이즈는 한 5cm 5에서 6cm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거 3,000원이에요. 와 여름의 푸르름입니다. 은진입니다. 은진. 은진은 이렇게 지금 풍성하게 키우는 게 그 다육이거든요. 키우는 다육이 이거 보세요. 솜털이 뽀삭뽀삭이 나와 있어요. 이 포트에 가득 차 있는데 와 푸르름 완전 멋있습니다. 요거 얼마냐면 3,000원이에요. 은진 3,000원이고 옆에 핑크루비도 3,000원이에요. 이거 보세요. 아주 빽빽하니 아주 잘 있어줍니다. 여기 보시면 핑크루비 목대도 있어요. 가운데 보면 핑크루비도 여러분 원하시면 핑크루비 3,000원이니까 보시고서 마음에 드시면 주문하시고요. 여러분 모닝듀가 왔습니다. 모닝듀 사세요. 모닝듀 요 아이도 묵은둥이 지금 빨간 라인을 아주 잘 그려주고 있고요. 이렇게 점점 더 물을 익어가고 있습니다. 모닝듀 여기는 3,000원. 이건 3,000원에 이렇게 사이즈도 좋고 완전 짱짱하게 잘 버텨지고 있는 모닝듀 더 예뻐졌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모닝듀 3,000원에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해서요 가격이 3,000원에 이제 아주 좋은 3,000원의 아가들
다이어트를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곳곳에 있어 이쁜 아가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는 보시고서 마음에 드시면 구매하시라고, 그리고 아주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보여드렸던 거고요. 오늘 새로 들어온 아이들 이렇게 세트로 사장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다 있으니까요. 단품으로도 구매 가능하시고요. 세트로도 저렴하게 데려가실 수 있으니까 보시고서 마음에 드시는 걸로 쏙쏙 뽑아서 가셔도 되십니다. 세트는 여기 있어요. 세트 여기 여기 있습니다. 세트 15종이고요. 골드 세트예요. 금이 들어갔습니다. 금이 들어갔고 모두 15종에 5개 정도 가격에 10개를 모두 다 드리는 세트, 아주 착한 세트입니다. 요거 골드 세트 꼭 구매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또 다육들로 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비봉에 있는 신한다육이고요. 여러분 오셔서 10% 할인도 받아가시고요. 사장님과 커피 한잔 하세요. 저는 다음 영상 또 내일 아침에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있는 아이들을 아직 소개 안 했거든요. 내일도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꽃 현아다육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